건강한 라인을 책임질 헛 요가 팀입니다. 헛 아니고요. 헛 요가 팀입니다. 자, 여러분 저에게 1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들도 건강한 라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동작입니다. 자, 먼저 가볍게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볼게요. 모아서 단전에 힘. 후. 다시 기를 모아서 단전에 힘. 후. 자, 연결 동작 가보겠습니다. 5, 6, 7에. 아, 이게 요가예요? 다음은 두 번째 동작입니다. 두 번째 동작은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을 또 기념으로 스키 타는 동작을 응용해봤습니다. 자, 팔다리 같이 움직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연결 동작 가보겠습니다. 5, 6, 7에. 이것이 바로 헛바리 헛라인. 네, 들어가세요. 네. 여러분 오늘 밤도 끝나. 어이가 없네요. 자, 다음은 우멍재. 또 나왔다. 선생님, 보리차 대신 우엉차 한 마시는 우엉재입니다. 저 조명 가리키는 거지 지금? 선생님? 어?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떨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떨 때? 그럴 때 있잖아. 설날에 할머니 댁 가는데 아빠가 가장 설레어 하는 것 같은 기분. 예. 그런데 있잖아, 도착하자마자 할머니 할아버지께 절부터 올리는 아빠 효심이 가득한 것 같은 기분. 오. 아빠 할머니한테 말했잖아. 어? 세뱃돈 주세요 엄마. 어. 돈 받는 거 보고 엄마 말했잖아. 뭐? 그거 저 주세요 여보, 더 크면 드릴게요. 아빠한테 필요한 건 나이 빨리 먹을 수 있는 떡국 두 봉지. 오. 무슨 얘기야 지금? 선생님? 응?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떨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떨 때? 오. 그럴 때 있잖아, 영화 보고 나왔는데 아빠한테 전화 25통 와 있어서 불안한 기분. 야. Yeah. 그런데 있잖아, 아빠 전화했더니 왜 전화 안 받냐며 엄청 화내시는 것 같은 기분. 오. 아빠 말했잖아. 어. 상가 화장실로 휴지 좀 가져와라 아들. 가는 길에 아빠 전화 와서 또 말했잖아. 어. 휴지 말고 양말이나 하나 사와라 아들. 아빠한테 필요한 건 다음에 또 쓸 부드러운 수면 양말 두 봉지뿐. 그래 수고했어. 들어가. 또 나올게요. 그래.